이글스와 띄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7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띄움 히어로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페냐 선수입니다. 1회 초 띄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3리 13개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원앤원.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원앤투입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첫 회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3리 16개의 홈런 3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2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3리 16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이제 날로 갑니다. 2회 초 띄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리 6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아, 패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타석에 임병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 3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5리 16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을 보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아웃! 좌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극 아웃! 3루! 태그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9리 5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로 아웃 원아웃.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6리 3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오늘 패스트볼 부사율이 높습니다.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오늘 처음으로 3타 범퀴를 만들어내네요. 양팀 접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루로 물러났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아웃!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아웃!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점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측 땅볼이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승공이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 앞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타석의 8번 타자 이몽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따라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흥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6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면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다음 타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2구 때립니다. 3루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9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6역수! 3아웃! 2기를 또 넘깁니다. 양팀 접수 없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10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동헌 선수입니다. 우승단 쪽으로 갑니다. 자, 어디까지? 함장까지 넘어갑니다. 기움 히어로즈의 4번 타자 솔로포 시즌 7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동점을 만드는 기움 히어로즈. 점수는 1-1 동점.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툭 갖다 맞춥니다. 6역수 빠르게 1루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고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1루 땅볼 1루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려서 합니다.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1 동점. 7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 점 싸움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아웃!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때립니다. 파울.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투수가 현재까지 35개.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홈으로 옵니다. 한 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2-1. 다음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2-1. 한 점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동원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수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구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타석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2구입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1.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자, 6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5타자 연속 안타. 만루 찬스에서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2구는 파울. 원아웃. 주자는 만루. 3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4대1.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